사람 때문에 힘들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지금 내, 뭐, 평생 굴곡지지만 3, 4년을 되게 힘들게 오고 있고, 상처가 많다. 이제 41밖에 안 됐는데, 맨날 울고 살아야 돼, 너. 뭐가 그렇게 세상이 너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어. 사람이 또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고. 1차적으로 부모, 형제부터 내 가족부터. 외톨이도 너 같은 외톨이가 없지. 그리고 또 가정이 있으면 가정이 당연히 있을 거고 남편이 사람이 남편 몇 살? 45이요. 45? 원숭이띠네? 네네. 왜 울어? 안 때렸는데 내가 그냥 느껴지는 대로 한마디 해도 돼? 네. 자꾸 아닌 사람이 또 추가가 돼야 되는 것 같이 보여진다. 남편 뭐해? 직업이요? 공무원. 잘 살고 있는 거 맞아? 저랑 남편이요? 궁금한 거 물어. 자네도 그런 쪽에 일을 해야 되는데 직업이 괜찮을 텐데 뭐해? 자네가 더 좋게 보여지는데? 어떤 직업적으로. 비슷합니다, 네. 공무원 쪽에 있으면 급수가 됐건 호봉이 됐건 뭐가 됐건 네가 더 높아 보인다는 얘기야. 부러워. 아, 네, 여쭤봐도 돼요. 네, 뭐, 잘 살고 있지 않고요. 네, 작년에 헤어졌습니다. 근데 그 상처가 뭐 재산에 관한 거, 뭐 자식에 관한 거, 뭐 있어서 그런지 관제도 아직 깨끗하게 다 끝났어? 근데 법적으로 뭐 하나 한게 있지 않아?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은 네. 없어. 관제가 보여져서. 현재요? 느껴지니까. 새로운 또 뉴페이스도 보여지는 것 같아. 지금이요? 자네가 아니면 그쪽이겠지. 그쪽은 아마 그런 게 원래부터 좀 있었을 거야. 그러면 이제 뭐 뉴페이스가 저쪽은 아니라는 말, 저일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자네보다는 그쪽이 일수가 더 많지. 그냥 궁금한 건 물어.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궁금한 거는 사실 저는 이제 원해서 한게 아니어가지고요. 솔직히 너무 갑작스럽게 저는 그 일을 겪게 되었고, 갑작스러워서 아직도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고 꿈꾸는 것 같고, 또 이게 참 미련이 너무 많다 아직도 많이, 보니까, 아직도 못 놓고 있지. 네, 못 놓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든 저는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이렇게 계속 전전긍긍 궁금해서. 어떤 이들은 결혼할 때 이렇게 어디 가서 물어봤으면 궁합 좋다고 했을 거야.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할게. 자네는 지금도 이렇게 된걸못 받아들이고 있잖아. 네. 그치? 근데 자네한테도 문제가 있다면 하나. 자네도 그 고집스러워. 이 성격. 그걸 한번 다 자네가 지금 후회하고 있는 거는 그 사람인 상대가 그러니까 남편이 그랬다는 것보다 자네 스스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그렇게 결과를 낸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자네 스스로가 그거에 자기 자신한테 질책을 할 거야 아마 후회를 할 것이고 근데 그러지 마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고 그 친구가 그런 선택하게끔 그렇게 했었을 거고 또 그리고 거기에는 지금 뉴 페이스가 들어와 있다는 거 아마 그 친구 소식 듣지 않아? 제가 이제 그냥 아예 제가 제 스스로를 고립하고 살다 보니까 뭐 제가 누구랑 어울리지도 않고
그렇다 보니까 뭐 들을 수도 없고 들을 일도 없고. 그 친구도 삼재댐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정말 좋은 인연을 놔두고, 좋은 인연을 헤어지고, 안 좋은 인연을 갖다가 받아들이고 있고, 자네도 삼재댐이라는 걸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혼자가 되고, 41년 살아왔잖아. 참 평탄하지 못하잖아. 그치? 비운의 여주인공 같은 삶을 살고 있잖아, 자네가. 그치? 누구한테 마음도 잘못 주는 사람이야, 자네는. 그래서 쉬운 말로 결혼 전까지 자네는 연애 경험도 별로 없었을 거야. 쉬운 말로 네 남편 울지 마, 왜 이렇게 뚝뚝 닦고. 네 남편은 어떻게 보면 횡재에 있었을 거야. 그 횡재에 있다는 뜻은 진짜 모태솔로라는 거 있잖아. 넌 거의 그 수준이었을 거거든. 근데 돌아올 수 없는 정도로 멀어졌어. 다시 되기는 힘들어. 그리고 그런 대우 받을 정도로 네가 못났지 않았거든. 새로운 인연이 들어오고 새로운 문서가 들어오고 있어. 첫 번째로 집부터 새로운 환경을 좀 만들어 보고. 자네가 연연하고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시 합해지지 않아. 또 설사 그렇게 만에 하나 천에 하나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다시 옛날처럼 그 관계성이 좋아지지 않아. 그리고 나중에 말이다. 우리가 늙어서 나중에 가야 할 곳을 가야지 일찍 가고 먼저 가면 안 돼. 못된 생각 같은 거 하지 말라는 뜻이야. 알겠지? 철저하게 지금 네 스스로 다 고립을 하고 있어. 왜? 네 자존심에서 허락이 안 되는 거야. 이혼이라는 게 놈들 다 하고 많이 한다는 건 알지만 네가 한게 용서가 안 된다고, 네 자신한테. 너무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 되어 있어.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과 네 친구들과 모든 벗고 너희 있는 네 스스로 다 지금 하고 있거든. 그건 창피한 거 아니야. 어떻게 사람이 살아가면서 옳고 바른 판단만 할수 있겠어? 그잖아. 잠시 잠깐 네 인생에 지금 반절도 못 살았어. 그때는 시간이 흐른다면 그때는 뭐 그것도 아픈 추억일 수도 있고 오점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 그냥 흘려보냈으면 좋겠다. 거기에 계속 아프지, 아파하지 말고. 혹여라도 다시 그 사람이 돌아오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거 묻으러 왔다면은 묻지 마, 그건 나한테. 그리고 딴데 무당집에 가면은 다시 돌아오게 해줄 수 있다는 사람들도 있어. 근데 그런 거 하지 마. 세상에 이유 없이 이루어지는 일은 단 하나도 없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만나서 결혼했고, 그런 사람이 어느 틈에 남이 돼버리고, 남이 된걸 다시 내 사람이 되게 그러지 말라는 거야. 그냥 흘러간 대로 흐르면 되는 거고. 그리고 사주 자체가 외롭고 고독한 사람이야. 팔자에 그게 있다는 거지. 믿음 좀 갖고 살아. 네. 카톨릭이나 불교? 그냥 불교에 더 가까운 것 그런 뭐 마음 쪽으로 종교를 가지고 있으면서 마음 쪽으로 좀 위안 좀 삼고 너무 흠 아니라고. 이혼이 뭔 흠이야? 너 스스로가 그게 너무 크게 그 이혼이라는 거에 대해서 정말 그 있지 옛날에 너는 정말 네 근무하는 네 자리도 책상에도 집에 너 집에 와서 살림살이 싱크대도 딱딱딱딱딱 오와이어 쫙 맞아야 되고 그게 너 인생도 그래.
부부 관계도 그렇고 결혼 생활도 그랬단 말이야. 그게 상대를 힘들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치? 네. 그러면 너가 너는 이렇게 이 사람하고 결혼해서 몇 년에 내가 어느 정도 하고 몇 년에 어떻게 하고 탁탁탁탁 세워놨어. 그게 너는 자연스러운 거야. 너는 이제까지 41년을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근데 여기는. 근데 넌 자꾸 여기다가 맞추게끔 해. 그게 여기는 상대 목을 조이는 거지. 경신생이야 45이면 원숭이띠란 말이지. 정말 자유스러운 거야. 어떻게 보면 정말 이기적이고 정말 자기 위주고 또 영을 즐길 줄 안단 말이야. 근데 자꾸 여기다가 마누라한테 이 기준에 맞추고 우리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할 거니까 숨통이 조이는 거지. 근데 내가 봤을 때 너는 정말 네가 그렇게 사는 게 맞지. 가정을 이뤘으면 아이들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아프다. 이게 맞는데 여기가 아니야. 그럼 이게 서로 이게 맞춰가면서 맞춰야 되는데 너는 너의 주장이 강하고 전 남편은 전 남편들이 주 이게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지. 그리고 그게 맞아. 자네가 갖고 있는 이게 딱딱 계획이나 이런 게. 근데 그 계획에서 무너졌잖아 이제 그 계획이. 네. 그게 용납을 못하는 거야 너 스스로. 그러니까 뭐 앞으로 뭐 갑자기 그 제가 그래도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런 40년 동안 살아온 계획이 있었고 계획대로 살아왔다 생각했는데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혀 예상치 못한 부분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근데 제가 거기에 너도 동조를 했잖아. 네. 왜? 자존심이 갑이거든. 네가 틀렸다고 하는 게 너무 받아들여지기 싫고 네가 어렵고 불편하고 무섭다고도 할 정도일 거야 아마 상대에서는. 저는 남편이 있을까요? 있다니까 자꾸 그런다. 진짜 저는 남편이 있을까요? 내 빈말이 아니라 너 내년에 좋은 사람 들어오는 형국이야. 내년 딱 요맘때 빠르면 5월달 더 가꿔서 더 좋게 해서 지금도 좋지만 더 킹카가 돼. 네. 알겠지? 네. 너 정말 잘 살을 거야. 감사합니다. 아니 빈말이 아니라 너 정말 아프 사람들이 5, 60년 겪을 거를 갖다가 네가 3, 4년에 다 겪었거든. 그래서 공평한 거야. 세상은 삶은 다 아픈 일을 정말 풍전등화 같이 네가 다 겪었기 때문에 내년부터가 좋다. 그럼 금년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 남은 거. 내년을 준비해야지. 지금부터 남들하고 친하게 지내려고 하지 마. 아, 네. 그냥 남들이 너를 찾아오게끔 해. 그러려면은 일단 남자 녀석들이 찾아오려면은 몸 마사지도 좀 많이 받고 일단 여자는 미가 기본이 있잖아. 몸매도 기본이. 그거 갖춰놔. 그럼 지나가다 헌팅도 당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네가 그렇게 하고 자신 봐라. 모든 남자들인데 너를 남자들이 너를 안 쳐다봐. 예를 들어서 비참한 거잖아. 근데 이렇게 내가 길을 가고 있는데 자꾸 누군가 보는 느낌 같은 게 느껴지잖아. 그게 남자들이야.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만들어. 그것도 성형하라는 게 아니야. 네네. 네. 그거부터 재미있고. 그럼 네 스스로 너한테 굉장히 자신감이 있어. 거기에 한두 개 갖고 있다는 가방도 좀 들고 다니고. 아, 네네. 이제 많이 아팠으니까 그만 아플 거야. 네. 좀 유해지라고. 네. 너무 너가 뾰족해. 알았지? 네네. 힘내고. 네. 빈말이 아니야. 나 대한민국에서 껌좀 씹는 무당이야. 영광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네. 봐주면 정말 내년부터 좋으니까 지금부터 준비하라고 내년 거를. 네. 알았지? 네. 감사합니다. 파이팅. 파이팅.